잘한다 해주시면 또 기분도 좋지만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자꾸 뭐 흰봉투가 자꾸 오나. 예, 알겠어요. 해드릴게요. 그냥 이런 거 받고 안 해주면은 안 되겠어요. 멀리서 또 오셨는데 이제는 굿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장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런 거 미안해요. 괜히 또 이거 괜히 내가 받은 것 같아갖고 그냥 전혀 열심히 합니다. 이런 것도 보태주셔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아까 또 이렇게 받았는데 안 해주면 또 안 가실 거잖아요. 그러죠? 그러면은 기왕에 노는 거 신나게 분위기를 바꿔서 고맙습니다. 야 오늘따라 뭐 심사인단 개날이라냐 뭐 이러고 많이 나온다. 개 탔다 개 탔다. 개 탄 거 맞지요? 개 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오늘 내 생일날 같으네. 아무래도 야 봐봐요 이 여자 몸뚱어리로 이 많은 이 거지 떼거지들을 제가 다 먹이 살리네. 야 웃을 게 많이 나오지 오늘따라. 저는 진짜 그래도 제가 여기 공연을 해도요 늘 죽을 자리는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요? 저는 이 직업을요 너무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어렸을 때 또 가수라는 꿈이 있었지만은 가수만 했다면은 이 매력을 못 느꼈을 거예요. 진짜 가수분들은 노래만 부르지만은 이 품바라는 직업은 노래도 부르고 예? 또 춤도 추죠, 장구도 추죠, 북도 추죠. 그리고 또 여러분들 웃겨드리죠. 진짜 저희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.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실 분들은 우리 진짜 우리 품바님들 이 많은 우리 품바님들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. 점점 우리가 이 공연을 하다 보면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지금 저도 이렇게 윗 동네가 아파트다 보니까 불안불안하긴 하지만은 아직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겠지만은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. 근데 그렇게 민원을 넣다 보면은 저희가 설 곳이 더 없어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원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안 좋은 한들 저희가 다 풀어드리니까 많이 웃고 많이 젊어지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그만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. 저한테는 그래서 이 품바 직업을 참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. 이거 이 값을 달라면요 진짜 보통 머리는 안 돼요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대학은 나와야 돼요. 대학 증서를 갖고 와야 돼요. 그렇죠. 저 많이 쫓아다니신 분들 알아요. 어디 대학교 나왔다? 이화여대. 무슨 과 나왔다? 성악과. 이따 뒤에 나오죠. 우리 보라의 품바는 또 더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. 서울대학교 컴퓨터 프로그램 학과. 진짜 이거 하려면 머리 보통 머리 가지고 안 돼요.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저리주저리 되느냐. 이거 계속 두들기고 패고 하다 보면 숨이 엄청 찹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숨 쉴라고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된다는 점 이해하시죠? 네. 주구장창 때를 피우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지만은 사람인지라 힘드니까 주저리주저리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사랑하네 사랑가요? 아직도 그 노래 안 까먹고 계셨네요. 맨날 저 쫓아다니면서 사랑하네 사랑을 늘 노래 부르시던 분이 오늘 또 오셨네요. 우리 카페 회원 계셨지만은 그래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. 그렇죠.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저희 분마님들 많이 사랑해 주신 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양옆에 사이드로 왼쪽으로 쭉 서 있죠. 카메라가 몇 대예요? 하나 둘 셋 넷. 이분들이 저희들 이제 편하게 보시라고 여기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저도 있고 저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. 이 카메라가 이 카메라를 왜 갖고 왔느냐. 여러분들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갖고 계시죠. 거기서 유튜브라는데 거기다가 올려주시는 분들이에요. 편하게 보시라고 진짜 이런 분들한테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야 돼요. 고맙습니다. 이쁘게 찍어주시고 또 저희들 이런 유튜브 때문에 또 저희를 알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자 사랑하네 사랑아. 예, 죽을 똥 살 똥 치겠습니다. 이 노래 엄청나게 빠릅니다. 잘 안 하는 노래지만 신청곡 해주셨으니까 오랜만에 해주셨으니까 꼭 해드리겠습니다. 사랑아 내 사랑아 씹어먹을래 사랑아 갑시다 켜.